치울 디자인이 가운데로 오게 되었는데요. 이게 또 반갑습니다. 만능혁입니다. 네, 벌써부터 갤럭시 노트10에 대한 디자인 그리고 성능 루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오늘은 갤럭시 노트10에 대한 루머들 그리고 떡밥들을 총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갤럭시 노트10은 일반 모델 그리고 프로 모델로 나뉜다고 합니다. 일반 모델 그리고 프로 모델에서도 LTE 그리고 5G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다고 해서 총 4개의 모델로 출시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전면 카메라에 싱글 카메라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펀치홀 디자인이 가운데로 오게 되었는데요. 이게 또 가운데 오고 보니까 디자인이 조금 불편한, 네, 보기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네, 가운데 이렇게 있으니까 약간 요런 느낌으로 폰을 쓴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전면 카메라는 이런 식으로 싱글 카메라 중앙에 위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후면 카메라는 원래 가로로 카메라가 배열되어 있었죠. 갤럭시 S10도 그렇고 가로 배열이었는데 갑자기 세로 배열로 바뀌어서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디자인 같지 않습니까? 네, 이 아이폰 세로 배열로 되어 있는 이 카메라 옆집인가요? 네, 옆집 디자인을 좀 따라했다고 하네요. 아, 이걸 계속 붙이고 있는지 까먹고 있었습니다. 노트10 일반 모델 후면 카메라는 3개고요. 프로 모델은 4개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바라고 바라던 그 엣지 디자인이 바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여전히 엣지 디자인으로 나오게 되고, 그렇지만 좀 곡률이 완화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좀 선택할 수 있게 만들면 되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갤럭시 S7처럼 엣지 디자인 그리고 플랫 디자인으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면 어떨까 싶은데 왜 계속 삼성에서 엣지 디자인을 고집하고 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없어진 게 있죠. 예상 디자인을 보면 빅스비 버튼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동시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화면 종료 버튼이 또 없어졌어요. 그래서 빅스비 버튼이 없어지고 그 종료 버튼이 왼쪽 볼륨키 아래쪽에 위치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빅스비 버튼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실망스러웠던 거 3.5mm 이어폰 단자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용납할 수 없는데요. 아니, 빅스비 버튼 없애는 건 좋은데 왜 이어폰 단자까지 없애냐고. 마치 사람으로 치면은 콧구멍을 없애버린 거랑 똑같죠. 귓구멍인가? 아무튼 또 어딘가를 따라하는 걸까요? 옆집인가요? 이 3.5mm 이어폰 단자를 없앰으로써 주는 또 혜택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갤럭시 버즈를 증정해 준다면은 뭐 용납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뭐 갤럭시 버즈 자체가 20만원 내외의 가격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공짜로 줄 것 같지는 않고 이전에 갤럭시 S10 사전 예약 시에 갤럭시 버즈를 증정했던 것처럼 갤럭시 노트10을 사전 예약하면 갤럭시 버즈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3.5mm 이어폰 단자를 없앤 거는 정말 많이 아쉬운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은 어떨까요?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 일반 모델은 약 999달러, 한화로 약 118만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 모델은 1100불에서 1200불까지 한화로 130만원에서 140만원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옆 동네 애플이 워낙 가격을 많이 올려놔가지고 뭐 999불이다 뭐 1000불 넘어가면은 사실 애플에 비해서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일 수가 있는데 여전히 가격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출시 예정일을 한번 살펴보면 8월 10일에 발표를 할 것 같고 네, 판매 시작일은 25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크기는 어떻게 나올까요? 일반 모델은 6.3인치로 예상하고 있고 프로 모델은 6.75인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 모델이 좀 더 액정이 커졌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가격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계속해서 노트의 크기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러다가 이 노트가 점점 커져가지고 태블릿만 해지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이 크기는 갤럭시 노트 16의 크기입니다. 네, AP 같은 경우는 퀄컴 스냅드래곤 855 또는 엑시노스 9825가 탑재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8기가에서 12기가바이트 사이로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용량도 최저 128기가부터 시작해서 1테라바이트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노트 9은 4000mAh였는데 갤럭시 노트 10이 되면서 일반 모델은 4170mAh로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프로 모델은 4500mAh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고속 충전 45W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결국에는 25W로 출시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핑거프린터 스캐너가 탑재될 것이고 그리고 후면에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도 당연히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S펜이 조금 바뀔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디자인부터 출시, 가격까지 여러가지 루머들을 모아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드린 거고 일단은 출시가 되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출시가 되면 제가 정리해드렸던 이 모음과 출시됐을 때의 스펙 그리고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비교해서 얼마나 틀렸고 얼마나 맞았는지 그걸 비교해 보는 것도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컨텐츠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출시될 갤럭시 노트 10에 대한 루머들을 모두 모아서 정리해 봤습니다. 새롭게 바뀔 디자인,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네, 앞으로 출시될 노트 10의 의견들 아래쪽 댓글에다가 한번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오른쪽에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음 비디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만능혁이었습니다. 아듀. 아참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